네, 음악이 바뀌었습니다. 지금 슬로우 락 음악이 지금 리듬인데 지금 하는 것도 똑같은 리듬이에요. 네. 이사역 중박. 중박. 네. 네. 중박보다 더 느린 건 뭐죠? 아, 정박. 정박. 네. 중박으로 하고 있잖아요. 네. 저걸 정박으로 해도 멋있습니다. 네. 무슨 얘기냐면은 정박은 한 박자에 한 번 리듬 타는 스텝. 네. 중박은 두 박자에 세 번 리듬 타는 스텝. 네. 네. 그 차이점이 있어요. 저기서 좀 늘리면 되는 거네요, 그죠? 지금 네. 저 중박 스텝은 리듬을 한 번 더 늘린 춤이고 네. 정박은 음악에 맞게 추는 춤인데 네. 자, 이 지금 보시는 우리 청각사 강자 커플은 좀 무릎이나 발등이 음악을 늘려졌지만 뭐랄까 편하다 그래야 되나? 네, 잘 보셨습니다. 저분들은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. 그림도 보기 좋죠?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데서 잘 추려면 네.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?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통 스텝 위주로 봅니다. 네. 그런데 보통 지금쯤은 안방에서 아마 리듬을 따라하려고 흉내를 내고 있을 겁니다. 아, 그렇죠. 네. 그렇지만은 저 베이직에 대한 원리를 알기 전에는 사실 어렵죠. 그래서 베이직을 먼저 배우고서 지금같이 저렇게 방송 나올 때 따라하면은 그래도 배울 수 있어요. 네, 그렇죠. 꾸준히 시청을 하는 게 중요하게 그렇죠. 근데 요즘 뭐 수험생들도 학원보다는 등록방송을 네. 수업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시험 많이 보잖아요. 네. 뭐 돈 안 드리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스포츠 리듬댄스가 아닌가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는 평상시 기본 스텝 하나만 공부를 해놓으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방송 나올 때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네. 안방에서 하나 둘 하다 보면은 네. 시작이 반이라고 맞아요. 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아 우리 아유 이경준 씨. 네 아주 재밌네요. 네. 저분은 키스 다 말하고 치시고 저분은 아주 끼가 차분하시죠. 지난주에 강영재 씨가 그렇게 웃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강영재 씨가 그렇게 웃었는데 여기 우리 이병준 씨가 씨 아내 되시는 우리 이병선 님은 함께 춤추시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포토 날리겠습니다. 네, 저렇게 멋지게 추시는데 파트너가 반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자, 아유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하셨습니다. 네, 너무 잘해주셨고요. 네.